식사나 뭐 간단한 간식. 아, 간식. 준비하는데. 아, 간식도 갖고 다니세요? 그럼요. 예. 뭘 갖고 오시나? 어? 예, 제가 좋아하는 아, 것들로 가져왔습니다. 이, 예. 이 삶은 통제란 바나나. 그렇지, 단백질 같은 거. 양갱. 양갱은 또 요. 아니, 그게 제 최애 간식이죠. 최애 거기다가? 네. 아, 그래요? 당 보충의 최고입니다. 그 당 열량이 높아서 이거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거든. 근데 너무 달아가지고. 이거 진짜 달아요, 이거. 제가 술 맛은 몰라도 단 걸 좋아합니다. 달달해 좋아하시면 달달이. 맞습니다. 고운 계란. 계란은 이제 먹어야 돼요. 어우, 너무 세게 한 것 같아요. 범상찮은 모습만 보여줬던 그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데요. 인간은 늘 이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게 상식이잖아요. 그렇죠. 그걸 어떻게 극복해요, 그걸? 파쿠르를 하면 내가 두려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슈퍼맨이 될 수 있겠다.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.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? 예, 어. 근데 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더 많아지고. 하면 할수록 슈퍼맨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옅어지는 거냐, 그냥. 그렇죠. 하지만은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두려움에 대해서 계속 연습하고 마주하면서 어떻게 그거를 다스리고 해석하는지 태도가 바뀐 것 같아요. 두려움이라는 녀석을 네. 친하게 지내는군요. 계속 접하다 맞아요. 보니까. 맞아요. 친구처럼. 친구처럼. 네.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녀석을 자주 접하지 않으려고 접하는 게 없으니까 네. 점점 무서운 괴물로 보인단 말이에요. 예. 그래서 위험을 제대로 감수하려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연습 과정이 필요한데요. 시지프스처럼 그 무거운 돌을 이 산에 저희가 올라온 것처럼 계속 이겨내고 이 산 저기로 계속 끌어올리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싶어요. 아, 예. 맞아요. 자기 극복을 하는 것이죠. 계속. 도시에는 모든 사물들이 사람들이 그 태어난 목적들을 다 정해두고 만들어놨어요. 예를 들어 책상, 테이블, 벤치, 뭐 난간, 펜스 이런 건 다 정해져 있잖아요. 다른 용도로 쓰는 순간 이제 반역자가 되는 거죠. 그 사회에서는. 저는 그거를 계속 몸으로 부딪혀야만 하고 표현하고 싶은 거죠. 다른 방식으로, 다른 용도로. 그 용도는 다 정해져 있지만 그 고정관념을 깨버린다 이거죠.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게 그렇죠. 지옥입니다. 아, 맞아요. 좋은 얘기죠. 움직여야 돼요. 저도 네. 늘 제가 지론 중에 하나가 네. 저는 사람들이 뭐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야, 그걸 뭐 하려고 하냐 그랬을 때 저는 해봐야 된다 그러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가만히 있으면 제로인데 맞아요. 움직이면 그게 제로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플러스 될지 그렇죠. 뭐 결과가 날 거 아니에요. 그렇죠, 그렇죠. 마이너스가 두려워서 가만히 있으면 늘 제로밖에 없잖아요. 맞아요. 그 많이 네. 넘어졌죠. 그래서 네, 괜찮아요. 네. 네. 어쨌든 그 살아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. 그렇죠. 맞아요. 살아있다는 네. 느낌은 맞는 얘기. 그에게도 자유를 갈망한 만큼 두려움이 컸던 방랑의 시간이 있었답니다. 컴퓨터 중독에 우울증도 종종 심한 편이었습니다. 몇 번의 자살 시도를 하거나 나름 어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가상 세계에서 어떤 보상을 바라던 아이였습니다. 태어나 보니까 뭘 해야 하고 태어나 보니까 관짝에 들어가기 전까지 도시 환경 안에서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안에서 제 자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무기력감을 느낀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삶 자체가 없고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어느 뭐 학원이나 어느 과외 선생님이 잘 지도한다 누가 그 흔히 이제 엄친아라는 것들 많잖아요. 아니 글쎄 누가 반에서 1등을 했는데 어디 어디 뭐 다니고 과외한다 그럼 소문이 나고 또 거기로 끌려가고 그런 식의 패턴이었죠. 예. 그 정답에서 벗어나면은 틀린 삶, 잘못된 삶이라는 그런 무서움이 컸던 것 같아요. 두려움이. 그러니까 파쿠르를 처음 한 그 순간이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한 순간이었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한 것에서 오는 살아있음을 느낀 것 같아요. 자유로움과 해방감 그리고 제 심장이
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예, 그 살아있는 느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.